안녕하세요, 동키입니다. 아따맘마는 케라 에이코 작가가 자신이 어렸을 적 일을 그린 만화인데요. 평범한 핵가족인 4명의 구성원으로 공감가는 에피소드가 중심이 되는 본격 일상 애니메이션이죠. 그럼 아따맘마 속 아린의 집값 파헤치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아린의 집 맨션이 있습니다. 짱구나 도라에몽에 나오는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전체 14가구가 사는데 물탱크는 3개나 있네요. 여기가 1976년 작가가 실제로 살았던 4층짜리 맨션이라고 하는데요. 1962년생인 작가의 실제 학창시절은 1979년이지만 2015년에 신 아따맘마가 방영했으니 요즘 시세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집 구조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좁고 긴 복도 옆으로 아리방이랑 동동이방이 있고 복도 끝에는 거실, 주방, 식당 그리고 부모님이 사는 방이 연결되어 있는 3LDK 구조인데요. 3은 방 3개를 의미하고 LDK는 리빙, 다이닝, 키친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복도가 긴 집을 일본에서는 장어의 침상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다음은 집 면적입니다. 부모님 방을 살펴보면 면적 구하기 쉽게 다다미가 깔려있네요. 다다미 한 장의 사이즈는 도시마다 다르지만 아린에는 도쿄에 살고 있으니 도쿄 지역의 다다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길이 191cm, 폭 95.5cm로 다다미 6장이면 부모님 방 기준 가로 3.82m 곱하기 2.865m는 10.9443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이걸 3.3제곱미터로 나눠주면 3.3평, 계산에 넣지 않은 옷장까지 포함시키면 1층 안방은 약 4.1평이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른 방 면적을 구해보면 동동이 방 3.2평, 아리방 3.2평, 화장실 0.8평, 세면장 1.2평, 욕실 1.1평, 거실, 주방, 식당 합쳐서 8.2평, 거실 발코니 2.3평, 아이들 방 발코니 1.2평으로 아르네 집 총 면적은 83.49제곱미터로 25.3평이 나오네요. 이걸 기준으로 아린의 집값을 알아보도록 하죠. 아린의 집값을 알아보려면 우선 사는 동네를 알아봐야겠죠? 아린의 집은 도쿄도 내리마구 히카리가오카로 도쿄역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도쿄 외곽이긴 하지만 도쿄니까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내리마구의 집값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83.49제곱미터에 최대한 비슷한 크기의 맨션입니다. 매매가격 5,080만엔, 한국 돈으로 약 5억 1,000만원이고 맨션이니까 매달 관리비 12만원, 주차비 15만원을 추가로 내야겠네요. 짱군의 집은 융자가 33년 남았다고 하던데 아린의 집은 어떨까요? 만화 속에서 아린의 집이 융자를 받아서 샀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보통은 30년 또는 35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린의 집 가장 오영복 씨는 연봉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일본 45세 남성 평균 연봉 600만엔이라고 치고 세금 뗄 거 다 떼면 월 30만엔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상환 기간 30년, 대출금 5억 800만원, 이자 2.3%, 변제 방식 중 원리균 등을 선택해서 계산하면 아린의 아빠가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은 156,999엔, 약 157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아리가 6살 때 이 집으로 이사 왔으니 앞으로 19년만 더 갚으면 되네요. 오늘은 아따맘마 아린의 집값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혜숙 씨가 왜 맨날 어묵 반찬만 내놓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다음 편은 누구네 집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